목자 부흥의 밤 및 아론과 훌 중보기도 용사의 밤이 3월 31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미라클센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 그룹 담당 교역자, 그룹장, 목자, 부목자, 그리고 중보기도 용사로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을 맞아 성찬식이 23일 주일 예배시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살과 피를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침례식이 4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 미라클센터 본당에서 열립니다. 유아 세례는 만 3세 이하, 성인은 만 14세 이상입니다. 신청은 그룹 담당 사역자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자질론이 4월 8일 수요일 오후 8시 비전센터 108호에서 개강합니다. 제자 과정을 모두 마치신 분들에 한해서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하시고 참석하셔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열리는 인도 사랑의 불꽃 1기 팀멤버를 모집합니다. 항공권 구입과 비자 신청 관계로 서둘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팀멤버 모임이 4월 6일 오후 7시 30분 비전센터 108호에서 모입니다. 기도경화 감상회에서는 3월 28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센터 친교실에서 영화 언브로큰을 상영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한글 자막도 준비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가 3월 30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부터 토요일은 오전 6시부터 비전센터 본당에서 열립니다. 고난이 축복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새벽 부흥회에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